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한일도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보통 운서역 SK 카이시티 1차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시도를 먼저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세대수는 이제 1000세대가 살짝 1153세대이고요. 지상에는 이제 녹지고 지하에는 이제 지하주차장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렇게 하트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SK1 저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고요. 운서역에서는 걸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제가 걸어본 건 아니고요. 지인들이 걸어서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항신도시 역마루 공원에서부터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여유 있게 걸어가면, 걷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버스 노선이 생길 텐데요. 버스로는 한 3정거장 정도? 운서 SK 1차에서 상업지역까지의 거리는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 상업지역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건설이 조금 더 되고 좀 지나야 형성될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상권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동배치도입니다. 타워형 건물로 되어 있고요. 남서향이거나 남동향이에요. 그리고 타워형으로 서 있는 주로 B 타입들이 들어가 있는 타워형 쪽이 이제 정남향인데, 공간이 자녀들이 좀 성장을 했거나 부모님이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이제 주방 거실하고 방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입구는 이렇게 주출입구, 부출입구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218동 부근에 이제 상가 건물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34평형 A타입 구조가 판상형으로 되어 있죠. 판상형이라는 뜻은 약간 네모나가지고 주방 식당 쪽으로 창이 하나 있고 거실 방향에 창이 하나 있어서 문을 양쪽 다 열면 맞바람이 쳐서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있던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다용도시를 확장해서 공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식구가 많아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면 이 팬트리 공간을 방으로 개조를 해서 쓰시면 한방 4개 정도를 쓸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내 내부 SK뷰 카탈로그에 있는 그 사진들이랑, 그 다음에 처음 모델하우스 오픈했을 때 홍보용 사진들을 저희가 좀 수집을 해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도움 되시라고 좀 올려놨어요. 예, 내부 디자인들이 되게 깔끔하고 뭔가 좀 정겹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자재들을 썼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새 아파트니까 많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게 살수 있는 클린 에어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쭉쭉쭉 한번 보시고요. 써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의 편리함을 다 아시는데, 저는 약간 구 아파트에 살아가지고요. 네, 사실 피부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주민 운동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독서실 공간, 뭐 도서관 공간, 어린이집 공간, 경로당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천 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아기자기하게 다 갖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SK1,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인 SK1에 대한 이제 설명 마치겠고요. 만약에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든지 공사 현황 같은 것들을 중간에 한번더 저희가 이제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